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우리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였는지 기억나나요? 네, 가을나무였죠. 오늘은 또 새로운 친구가 등장할 텐데요. 과연 어떤 친구가 등장할지 우리 지금 바로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밤이 되었어. 나비가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 잠자리와 거미였어. 잠자리가 말했어. 단풍이 정말 향기롭고 아름답다. 거미도 말했어. 이렇게 예쁜 집은 처음이야. 나는 대답했어. 너희들이 여기에서 달콤한 꿈을 꾸길 바래. 잘 자. 이번엔 거미와 잠자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나비 그렸던 것처럼 얼굴, 몸, 꼬리를 그려주세요. 더듬이와 날개도 그리고요. 날개에 무늬를 그려주고, 얼굴을 그려요. 그리고 옆에 거미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얼굴과 몸을 그리고 무늬와 표정과 다리를 그리고 몸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세게 주고 칠하면 이렇게 진해지고, 힘을 빼고 칠하면 이렇게 연해져요. 잠자리도 칠해 볼게요.
더미줄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긴 선을 그리고 이 선과 선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 배경을 물감으로 칠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어요? 잠자리와 거미 잘 그려봤나요? 잠자리와 거미가 기분이 좋으니까 선생님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쉿, 곤충 친구들이 지금 자러 가야 하니까 우리도 이만 가보도록 해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